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약 4조 원 규모 주식과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27억 7천만 달러 순유입됐습니다. 이는 10월 말 환율 기준으로 약 4조 원 규모입니다. 순유입은 지난달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. 이로써 9월 이후 한 달 만에 순유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 자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지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순유입됐다며 채권에 대해서는 민간 자금 유입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